안녕하세요, 몰콤입니다. 무더운 날 BOB팀 서바이벌 게임 필드에서 게임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BOB팀 서바이벌 게임 필드는 과거 기차역으로 사용되었던 시설물에 만들어진 에우스트 게임 필드입니다. 기차역의 내부 시설 기반 게임 필드이기 때문에 필드 내부에 다양한 CQB 교전 지역과 구조물이 존재하며 다양한 교전 양상이 나타나는 필드입니다. 이날은 제 CQB 필드 주무장이 타이탄 회로가 장착된 킹함즈 PW 5.56mm 버전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보조 무기로는 충전 상태의 ICS BLE-XA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이날 게임 복장은 제가 일반적으로 게임을 뛰는 복장인 컨벳 셔츠에 JPC 2.0을 입은 채 게임을 뛰었습니다. 비오필드에서 게임을 뛰는 것이 이날이 처음이라 저는 평상시 스타일대로 빠른 러쉬를 하기보다는 빨리 달려가되 조금은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게임을 플레이하였습니다. 맞았어? 그냥 여기다 그냥 무지성 쏘는 것 같은데, 여기 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거 돼요? 아. 비참해. 힘을 써야겠다. 원케이 한번 내려왔어. 뒤에 한 명! 뒤에 한 명!
가자. 이때 적의 프리즈 소리를 듣기는 했지만 뒤돌아 봤을 때 적이 보이지 않았던 점과 멀리서 외치는 것으로 들어 제가 아닌 다른 팀원이 프리즈를 당한 것이라 생각하고 전사가 된 상태로 소리가 났던 쪽에서 오던 적을 잡아버렸습니다. 잠깐만. 아니 확인 안 돼요 도대체. 오, 저 카메라만 있는 줄 알았는데. 프리즈. 디오비팀의 서바이벌 게임장의 체험무기는 정말 필드가 저에게는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원패물들이 복잡하게 여러 곳에 배치되어 있어서 한 번에 신경을 쓰고 있어야 할 포인트들이 많았던 것 때문에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조금 어려운 편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긴장감이 있는 필드였으며 재미있게 게임을 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에오스 게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게임 영상으로 찾아가겠습니다.